5월이 지나고 6월이 오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이번 여름도 무척이나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름이 다가오면 선풍기, 에어컨과 더불어 찾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포영화입니다. 더운 여름 영화관에서 공포영화를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닭살이 돋는 경험을 누구나 겪어봤을 텐데요. 정말로 공포영화를 보면 더위를 잊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공포를 느낄 때 자율신경계의 작용으로 피부 혈관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뇌가 자극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뇌의 혈류가 증가해 식은땀이 납니다. 이때 흘린 땀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춰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외에 다른 효과도 있을까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동안 느껴지는 스릴 넘치는 장면, 짜릿한 장면, 긴장감이 느껴지는 장면 등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심리학자 포릴로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 두려움을 표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겁 많은 사람으로 낙인 찍힐 염려가 없는 공포영화를 시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공포영화를 통해 두려움을 표출한다는 것인데요. 이 외에 한 가지 효과가 또 있습니다. 바로 흔들 다리 효과입니다. 흔들 다리 효과란 1947년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더튼과 아론에 의해 발표된 심리학 이론으로 일명 적교효과 혹은 사랑의 흔들다리 이론으로 불립니다. 이 효과는 위기 상황에서 함께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심리현상인데요. 긴장 상태에 장기간 들어간다면 흥분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과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을 사랑의 감정이라고 착각해버리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놀이공원 공연 관람 등 데이트 코스에서 공포영화처럼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장소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포영화를 보면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와 심리학적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져 야외 활동이 어려워진다면 시원한 영화관에서 공포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bye.